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2.5 터보 모델입니다.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9,21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옵션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기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기술적인 영상이 아닌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차량에 적응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 잠금 버튼을 누르시고 그 반대편에 이 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홀드 버튼 밑에 보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홀드 버튼 바로 밑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누르는 동안은 전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누르시는 동안에는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요. 지금 저는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차가 섰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했다는 뜻이고요. 다시 시동을 끄실 때는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창문이 저렇게 다 열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또 길게 누르고 계시면 4개의 창문이 원격으로 닫히게 됩니다. 잠금 해제 버튼 밑에 보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홀드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다시 닫으실 때도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신 후에 경고음이 나면 떼셔도 끝까지 닫히게 됩니다. 닫히는 도중에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멈춰요. 자, 수동으로 트렁크 여는 버튼은 뒷유리 와이퍼 밑에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열리게 되고요. 열린 트렁크를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닫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닫으면서 문까지 잠궈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닫히다가 이 정도 높이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비품이 나면서 다음에 열릴 때는 여러분이 설정하신 테일게이트 높이로 열리게 되는 거죠. 초기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트렁크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EL이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운전석 뒤편이 폴딩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트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급스럽죠. 그리고 그 옆에 2R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조수석 뒤편 시트가 접혀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 한번 누르면 비품이 들리면서 정지가 되고요. 한번 더 누르면 시트가 세워지게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주유구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주유구 뒤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닫으실 때도 딸깍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닛 여는 방법인데요. 운전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왼쪽 다리 밑에를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당겨주시고요. 차량의 앞쪽으로 가셔서 정 가운데에 손을 넣어보시면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여시면 돼요. 이걸 들어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닫으실 때는 이쯤에서 세게 힘을 줘서 밑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닫혀요. 힘줘서 안 닫으면 안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시트부터 볼 텐데요. 가장 앞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밀어보시면 시트 익스텐션 허벅지 지지대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로 밀어보시면 허벅지 지지대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 아시다시피 시트를 앞, 뒤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시트고요. 옵션이 포함된 차량이기 때문에 18방향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세우고 눕히는 버튼이고요. 이 옆에 이거는 위로 아래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쪽 옆구리 지지대, 흔히 볼스터라고 부르는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차량의 위쪽 방향으로 올리고 계시면 이 볼스터가 여러분들 몸쪽으로 쪼이게 되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고 계시면 볼스터가 몸 바깥쪽 방향으로 풀리면서 조금 더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쪼이는 거, 밑으로 내리면 풀어지는 거. 그리고 요거는 척추 받침대의 위치를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걸 앞으로 누르고 계시면 시트의 등판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로 누르고 계시면 다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위로 올리고 계시면 저렇게 지금 시트가 살아 숨쉬듯이 올라가고 있죠. 척추의 모양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에르고 모션 버튼입니다. 이게 마사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지만 여튼 운행 중에나 쉬실 때
마사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조수석을 볼 텐데요. 조수석도 운전석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허벅지 받침대를 나오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버튼, 시트, 뒤, 앞, 위로, 아래로, 그리고 조수석 등받이 세우고 눕히는 거, 이쪽도 볼스터 옆구리 지지대를 조였다 풀었다가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척추 받침대의 위치 혹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에도 이제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원하시는 자세를 설정하시고 세트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실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번호에 그 시트 포지션이 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2열도 한번 볼 텐데요. 5인승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트를 앞 뒤로 움직일 수 있고 시트의 등받이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옆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시면 시트가 폴딩이 되고, 다시 펴실 때도 이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시트가 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햇빛 가리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동식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전동식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내려가서 수납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화장 거울 그냥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공조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토, 그리고 오토의 단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열과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되고요. 공조의 세기도 1열과 따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도 풍량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풍량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뒤편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따로 조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자, 조수석 옆면을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위에 버튼을 뒤로 누르시면 조수석의 시트가 눕혀지고요. 앞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은 뒤쪽을 누르시면 조수석 시트가 뒤쪽으로 오고, 앞쪽을 누르시면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1열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 보겠습니다. L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상태에서 위, 아래, 차량 바깥쪽, 차량 안쪽으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위, 아래, 바깥쪽, 안쪽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R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라도 불이 켜져 있으면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아래로 틸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는 더 틸트를 하고 싶다, 밑으로 더 내리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원하시는 방향을 누르시고, 저는 조수석 방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밑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최고로 밑으로 해놨고요. 이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도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조수석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이 각도로 틸트를 하게 되고요. 나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 더 내려보고 싶다, 후진기를 넣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L 버튼을 누르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내려갑니다. 이 상태를 기억해주게 돼요. 다시 D 드라이브로 넣게 되면 양쪽의 사이드 미러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셨던 각도대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잠금 해제 버튼, 이건 잠금 버튼입니다. 잠금이 됐을 때는 이쪽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고요. 잠금 해제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잠금이 해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밑을 보시면 창문 열고 닫는 버튼인데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2열 창문 닫는 버튼을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한 번씩 더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식 햇빛 가리개가 올라오게 되고요. 한 번 더 내려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햇빛 가리개가 수납이 돼요. 그 밑을 보시면 전자식 차일드락 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뒤에서 차에서 문도 안 열리고요. 창문도 못 열어요. 뒤에 아이가 있다든지 혹은 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위를 보면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신 다음에 나는 그 포지션을 1번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트 버튼을 누르시고 1번 눌러주시면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저장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도 당연히 시트와 같이 조절이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 사이드 미러의 각도까지 다 알아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에 맞는 드라이빙 포지션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옆면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위로, 아래로,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핸들 왼쪽을 보시면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거는 버튼입니다. 자동으로 걸어주긴 하지만 수동으로 걸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몸쪽으로 이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당겨 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고요. 수동으로 푸실 때는 브레이크 밟으시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한 3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비프음이 들리면서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닫을 때도 내리지 마시고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예전에는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3초 정도만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게 되고 닫히는 도중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 상태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명 밝기 조절입니다. 한 번씩 누르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도 조절이 되지만 수동으로 하실 때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입니다. 이 버튼 언제 쓰시냐면 우리가 눈이 왔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된다 혹은 경사가 너무 높은 곳에서 내려갈 때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좀 내려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쓰시거든요. 저는 겨울철에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게 되면 차가 미끄러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속도를 완전히 저속으로 설정을 해 두시게 되면 그 속도 그대로 내리막길을 눈길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켜져 있게 되고요. 한번 누르게 되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의 작동이 제한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차량은 4륜이라서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눈길에 파묻혔다던가 뭐 지능에 파묻혔다든가 그럴 때 동력이 끊어질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쓰실 일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레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끝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로 해놓으시면 라이트 모드가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을 켜주게 되고요. 밝아지면 자동으로 전조등을 꺼주면서 우리가 스텔스 차량이 되는 걸 미연에 좀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 주시게 되면 이제 오토 상향등이 켜지게 되고요. 조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는 이제 MLA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상향등을 부분적으로 켜주게 되고 혹시라도 반대편에 차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꺼주고 나머지는 또 밝게 비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끄실 때는 앞쪽으로 밀어 주시면 꺼져요. 방향 지시등도 원터치 작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주행보조장치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원터치로만 작동을 해주셔도 차선을 인식해서 그리고 그 옆에 차량을 인식해서 차선을 또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기도 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받으시면 저처럼 다섯 번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 번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다섯 번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럴 때는 차량으로 들어가셔서 라이트 그리고 원터치 방향 지시등 처음에는 3회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를 5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원터치로 작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번 깜빡이게 되고요. 다음으로 오른쪽 레버입니다.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차량의 앞쪽으로 미시게 되면 뒷유리에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레버를 완전히 내리면 오프, 한 번씩 올리실 때마다 오토,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오토로 사용하실 거고요. 3단계, 2단계, 1단계 총 5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3단계로 놓으면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와이퍼 속도가 맞습니다. 근데 너무 폭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앞유리 와이퍼 모드에 이렇게 5단계가 차있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핸들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 사용하는 방법인데 운전자 기준으로 왼손 패들 시프트가 마이너스 기어 단수를 내리는 패들 시프트고요.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 몸쪽으로 한 번씩 당겨주시면 그때마다 환경에 맞게 기어 단수를 내려주게 되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기어 단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편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모여
모여 있고요. 오른편에는 인포테인먼트와 이 계기판 설정에 관련된 버튼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켜는 버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신다고 하셨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HDA2라고 부르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가 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km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행하는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차간 거리 조절은 이 버튼으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1단계가 앞차 후미로부터 25m고요. 2단계가 32.5m, 3단계가 40m, 4단계가 52.5m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사용하실 때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아래 위로 올릴 수 있는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짧게 올리시게 되면 1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차량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속도에 따라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올리시게 되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변경이 되고요. 내리는 것도 동일하게 한 번씩 내리시면 1km/h 단위로,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변경이 되고요. 현재 110km로 주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설정 속도를 90km/h로 바꾸면 차량이 알아서, 그리고 차간 거리에 맞춰서 감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정지 시키는 방법은 이 버튼을 앞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은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으셔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는 일시정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설정하셨던 속도 그대로 재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10km/h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내가 엑셀을 쭉 밟아서 120까지 속도를 올리셨어요. 그 상태로 다시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버튼을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다시 설정 속도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HDA2가 활성화되면서 조향보조도 같이 켜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국도나 시내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 혹은 설정 속도만 세팅이 되고 조향보조는 같이 켜지지 않습니다. 조향보조까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조향보조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 이 계기판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차선유지 보조 장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셨을 때 아까 전에 주황색이었던 표시가 지금 회색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차선유지 보조 장치가 켜진 상태인데 속도가 60km가 넘어가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거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도 이 버튼을 통해서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의 설정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70km/h로 맞춰줬다면 차량이 70km/h 이상 가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사용자 버튼, 핸들 이렇게 잡히거든요. 여기서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 거절 종류부터 쭉 내려보시면 대단히 많은 이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홈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 설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 버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뭐 프라이버시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조절 버튼 옆에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한 번씩 작동해 보시면 계기판의 화면들이 바뀌게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옆을 보시면 이 별표, 이거 역시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버튼 별 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중 선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능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맵이라는 기능을 할당을 했다라고 했을 땐 다음부터 이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언제든지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능 바꾸고 싶다,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음성인식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시고 공조 23도로 맞춰줘. 23도로 지금 맞춰졌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실 때 주소만 아신다고 하면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 주소를 말씀하시면 정말 잘 알아들어요. 자, 그 밑에는 음량 조절 버튼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돌릴 때마다 위로 올리시면 음량이 증가하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음량이 감소해요. 음소거는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할 때도 이걸 돌려주시든지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 옆에 있는 건 모드 버튼인데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거는 다양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팟빵 오토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 지니 뮤직, 멜론, 팟빵이 순환식으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뭐 이렇게 하시진 않고 뭐 블루투스 오디오, 뭐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는 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다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 길게 누르시면 현재 보시는 메뉴 설정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전화를 걸고 받고 끊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터치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듣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는 터치패드를 이렇게 문질러서 다음 곡 혹은 이쪽 왼쪽으로 문질러서 전 곡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다양한 설정을 보실 수가 있고 옆으로 한 번씩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 미디어, 구동력 배분부터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동력 배분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OK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은 기어 노브 쪽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기어 변경하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D가 들어가고요. 살짝 돌리시면 N, 완전히 돌리시면 R 이렇게 후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킹은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이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여러 가지 설정을 터치로도 할 수 있지만 프리미엄 차량들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걸 돌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다음 메뉴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컨트롤러를 한번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그 설정에 대한 세부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걸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컨트롤러를 한번 눌러주시면 해당 메뉴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백, 홈,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해당 메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로 가거나 혹은 홈으로 가거나 메뉴로 가거나 이렇게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문인식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오토홀드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켜시면 오토홀드가 실행이 되어 있을 텐데요. 끄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 오토홀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방금 여기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오토홀드가 꺼진 상태입니다. 다시 켜시려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어노브 옆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릴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4륜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가 설정이 되는데요. 오토 터레인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혹은 이렇게 역방향으로도 순환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오토로 해놓으시면 노면에 따라서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구동을 배분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P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방 탑뷰,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측방뷰,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 보는 뷰입니다. 이쪽은 후방뷰, 후방 탑뷰, 후방 측면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서라운드 뷰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표지 정보 웬만하면 다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막 삑삑삑삑 뭐 경고음이 너무 많이 울린다 요거 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켜시게 되면 주차 보조 장치를 켜는 겁니다. 이 버튼은 아이들링 스탑을 끄는 버튼이에요. 기본적으로 시동을 키면은 아이들링 스탑이 작동을 하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주황색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차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 앞쪽을 보시면 USB-C 타입 단자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는 차량과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면서 충전까지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충전만 담당하는 포트입니다. 그 옆에 UV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센터 콘솔을 열었을 때 UVC 살균이 진행되는 거고요. 닫았을 때만 진행이 됩니다.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불이 꺼진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 앞쪽으로 스마트폰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시작이 돼요. 인디케이터 타입도 이렇게 순차 점등하게 만들 거냐 혹은 다 켜질 수 있게 만들 거냐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12V, 180W 시거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실 때도 이 밑에 쪽을 한번 눌러주시면 스르륵 열려요. 자, 온도 조절하는 버튼은 되게 고급스럽게 양쪽으로 돌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번 돌릴 때마다 촉감으로 어느 정도 돌아갔구나 딱 알 수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을 3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3단계로 나눠놓은 이유는 똑같은 온도로 오토 에어컨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풍량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23.5도로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3단계로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람을 내보내주면서 23.5도를 맞추려고 차량이 노력을 하고요. 바람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1단계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조 버튼을 끄실 때는 이 오프 버튼을 터치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조를 이렇게 키셨다가 풍량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 오토 에어컨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프 버튼 밑에는 이 전면 유리와 1열의 성에를 제거해주는 버튼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죠. 그리고 운전석 열선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통풍 시트도 3단계로 터치할 때마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켰을 때 바로 끄고 싶다 오래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바로 꺼지고요. 바람의 방향도 여러분들께서 앞유리와 몸쪽 세 방향 전부 그리고 끄실 때도 이렇게 하나씩 터치를 해주시면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차체 내장으로 이 방향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열선 핸들 역시나 2단계로 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은 켜시고 30분이 지나면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에어컨을 이렇게 수동으로 켜시는 버튼인데 여러분들께서 겨울철에도 에어컨을 이렇게 켜주시면 이 습도를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 역시나 오토로 해놓으시면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조수석 열선, 조수석 통풍 시트, 그리고 현재는 외기 상태인데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내기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동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버튼을 이렇게 터치하셔서 주황색 불이 들어오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운전석은 20.5도, 조수석은 23도입니다. 듀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온도를 운전석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 싱크 버튼 누르시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의 온도도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크가 맞춰졌을 때 조수석의 온도 조절하는 걸 이렇게 돌려보시면 싱크가 풀어지면서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가 따로따로 변경이 돼요. 맞추실 땐 다시 싱크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 싱크 버튼 밑에 요거는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켜는 겁니다. 눈 오거나 비 올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켜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리어 보시면 아까 뒤쪽에서 2열에서 공조를 따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2열에 운전석 뒤편 열선, 운전석 뒤편 통풍, 그리고 조수석 뒤편 열선, 조수석 뒤편 통풍 각각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공조도 오토로 실행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따로 해줄 수가 있고요. 끄실 수도 있어요. 다시 프론트를 누르시면 이제 1열 공조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위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끌 수가 있고요. 다시 짧게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켤 수가 있어요. 이쪽에 튠 버튼은 내비게이션 지도의 축적을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지도의 축적이 변경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옆에 맵 버튼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화면을 보고 계시든 이 맵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맵 버튼을 터치하시면 되고요. 내비 버튼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은 음성인식으로 되고 컨트롤러로 활용해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다음 미디어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블루투스로 연결도 안 해놨고 USB도 없기 때문에 이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넘겨보시면 역시나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게스트 모드로 차량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라디오를 틀었을 때 트랙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버튼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가 아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계신다면 이 버튼으로도 트랙 넘기고 이전으로 돌리고 할 수 있어요. 옆에 보시면 별표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의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폰 프로젝션으로 해놔서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온 건데 여기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 할당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홈으로 해놨는데 나는 다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길게 누르고 계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메뉴를 또 할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셋업 버튼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모든 설정은 거의 여기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받으시면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기기 연결 들어가세요. 그리고 추가 누르십니다. 추가를 누르고 이 블루투스를 보시게 되면 GV80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번호 맞으면 페어링 누르시면 허용 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려면 이 차량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자동으로 핸드폰에서 사용하시겠냐고 뜰 겁니다. 메뉴가 그걸 눌러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차량 혹은 사운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사용 설명서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우선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운전자 보조 관련된 거는 이 화면에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 편의 눌러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 차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서 차량의 가속 정도라든지 감속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뭐 차간 거리야 여러분들께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속이 너무 세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약하게 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가속이 좀 너무 약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터치로 하셔도 되고 강하게 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도 저는 좀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서 총 5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도로 반응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뭐 초기화를 따로 하실 수도 있고 그 옆에는 다 켜두세요. 웬만하면. 자, 속도 제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 보조는 감속을 또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속도 제한 경고,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 그냥 경고만 내보내주는 겁니다. 보조는 낮춰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리고 경고 방식, 핸들 진동경고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다시 키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행 안전 우선, 뭐 주차 안전 우선 이런 거 다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주행하다가 위급한 경고음이 울릴 때 음량 때문에 뭐 노래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켜두시면 음량이 줄어들면서 경고음이 우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이거는 뭐 별로 큰 기능은 아닙니다. 뭐 주행 안전 보시면은 전방 안전 경고 시점 보통으로 해놓으세요. 느리게로 해놓으시면 너무 가까워졌을 때 울리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이거 다 켜놓으셔야 돼요. 안전에 의한 거라서. 그리고 주차 안전 카메라 설정 보시면 아까 전에 카메라 설정 똑같이 보이고요.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켜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나 혼자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음 아프잖아요. 아무리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로 가보시고, 네, 드라이브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파워트레인은 난 좀 쏘고 싶다, 근데 스티어링 휠은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컴포트고요,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스포츠로 해주시고, 서스펜션 그래도 딱딱한 게 좋지 않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포츠로 놓으시면 되고, 나는 스포츠 모드지만 그래도 좀 컴포트하게 약간은 부드럽게 달리고 싶다, 컴포트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제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마이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설정하신 드라이브 모드대로 차량을 주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 기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인데 강하게부터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2.5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4기통이라 엔진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통이나 강하게로 켜두시면 엔진 음색을 약간 덮어주기 때문에 좀 듣기가 좋아요.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을 하실 때 영상을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영상 조정 들어가시면 화면 높이도 20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5단계로 하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5단계로 하면 이렇게 틀어지고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0단계로 해놓으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 밝기가 20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저는 뭐 웬만하면 뭐 12단계, 3단계 추천을 드립니다. 20단계 약간 밝더라고요. 그리고 표시 정보 보시면 주행 경로 안내부터 정말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메뉴만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클러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밝기, 수동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자동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두워지면 약간 좀 어두워지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밝아지면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러스터 테마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끄시게 되면 지금이 A타입이고요. 이게 B타입, 이게 C타입, 이게 D타입입니다. 근데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하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만 계기판의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오토 스탑 누적 시간 이런 거는 뭐 딱히
게 없고요. 아, 하이패스. 하이패스 음량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고요. 다음 빌트인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빌트인캠 2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요. 들어가시고 웬만하면 다 켜져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녹화 설정 이거 다 켜 주셔야 돼요. 녹화 시간, 디스플레이 설정도 전방과 후방 각도를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웬만하면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지 민감도 또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앱 연결 이렇게 또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빌트인 캠 관련된 건 다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 공조 보겠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있는데요.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다 체크를 해두세요. 영상 5도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워셔액을 작동하시면 알콜 냄새 유입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내기로 전환이 되고요. 터널 구간은 순정 내비게이션 과 연동해서 터널 들어가기 전에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다면 창문도 다시 올려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기타 차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악취가 심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입차의 프리미엄보다 확실히 제네시스가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 환기 당연히 켜두셔야 되고요. 창문 습기 방지도 뭐 당연히 켜 있을 겁니다. 자, 실내 향기 강도 지금은 끄기로 돼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따로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자동 건조 이 기능은 예전에는 애프터블로우라는 제품을 차량에 이제 시공을 함으로써 실행이 됐던 기능이고 수입차에는 좀 오래 전부터 들어가 있던 기능인데요. 우리가 시동을 끄면은 30분 동안 이 에어컨을 말려주는 겁니다. 균이 발생할 수 있는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말려주면서 에어컨 냄새를 최대한 좀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후석 공조 잠금 이런 거는 뭐 그냥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열선 통풍 편히 우리가 공조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트의 열선하고 통풍만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핸들 열선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둘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열선 자동 제어 뭐 이것도 그냥 켜두시고요. 시트의 열선 비율 조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엉덩이가 닿는 부분만 열선이 들어가게 할 거냐 혹은 쿠션 쪽이면 등이 닿는 부분만 열선이 들어가게 할 거냐 그리고 다 들어가게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시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딱히 뭐가 없어요. 이쪽에서 승하차 편히 우리가 시동을 끄고 차량의 문을 열면 운전석을 뒤로 빼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거 짧게 해놓는데 다리 기신 분들 이렇게 길게 해놓으시면 되고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도 돼요. 그리고 승하차 시 핸들 이동도 웬만하면 켜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승하차 할 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서포트라고 스포츠 모드를 넣을 때 이 볼스터 옆구리 지대가 이렇게 쭉 조여주는 기능인데요.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 하는 감성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라이트 보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밝기도 기본적으로 10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색상이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말씀드리면은 국산차 까시는 분들은 야 그 밝아가지고 밤에 시야에 방해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기능 켜놓으시면 이렇게 켜놓으시면 방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주의 구간 안내. 여러분들께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주행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카메라 60인데 내가 계기판 속도상 67km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조심하라고. 그 기능을 켜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사용자 색상 사용자 설정 보시면 돌려가면서 나는 뭐 연두색이 좋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런 색상이 좋은 것 같아요. 퍼플.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이것도 뭐 20 이상 작동 40 이상 작동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웰컴 미러 라이트 차에 타거나 차에서 내릴 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웰컴 라이트나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기능 뭐 해제 시켜도 되고요. 그 밑에는 헤드램프 에스코트입니다. 차량의 문을 잠가도 15초 동안 이 전조등이 켜져 있어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팅 패턴도 따로 이렇게 다이나믹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해요. 뭐 다이나믹이 좀 이쁜 것 같네요. 주간 조명 설정 이것들도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도어 테일게이트입니다.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가 맞는데 자동 잠금 해제 있잖아요. 이거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꼭 바꿔주세요. 차량 받으시면 시동을 끌 때로 돼 있거든요. 근데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께서 차량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게이트 트렁크 여는 속도 빠르게 여는 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을 거고요. 열림 높이 아까 전에 제가 왼쪽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름으로써 이 높이 조절해 놨잖아요. 근데 완전 열림으로 하면 이제는 또 완전히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차량의 키를 가지고 차량의 후미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경고음 울리고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원격 창문 제어, 제가 처음에 키로 보여드렸던 거 쓸 거냐 말 거냐 묻는 거예요. 자, 디지털 키는 제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키 등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는 킷 안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편히 여기서는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자, 다음 사운드인데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오소닉이라고 있거든요. 밝음 쪽은 목소리가 강조되는 거, 그리고 따뜻함 쪽은 약간 베이스가 강조되는 것 같고요. 이게 노래마다 좀 다른데 저는 요 정도 조절하니까 듣기가 좋더라고요. 고급 음향, 서라운드 모드 이런 것들도 들어보시면서 알맞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용하세요. 뱅앤올룹슨 굉장히 음질이 좋기 때문에 세부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정말 정말 좋거든요. 사운드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무드 큐레이터 옆에 세차 모드라고 있거든요. 누르시고 시작을 누르시면 오토홀드 빼고는 설정을 합니다. 사이드미러 접는 것부터 와이퍼 작동 중지까지 이렇게 다 되고요. 세차 끝났다 종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토홀드 버튼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서 꺼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안에도 엄청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간단한 여러분들이 차량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 짤막한 그런 기능들이고요. 사용 설명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디지털 미러 보겠습니다. 옵션으로 디지털 미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쪽 설정 눌러보시면 밝기,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누르시면 높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화질이 좋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짐 많이 실려져 있을 때 룸미러를 통해서 보면 여기 짐이 막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질 좋아요. 다음은 오버헤드 콘솔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불 켜는 거 다 터치로 돼 있고요. 이쪽도 터치. 그리고 이거 버튼 누르면 다 켜집니다. 이거는 빌트인 캠 버튼이고 누르실 일 거의 없으실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문을 열면 이제 이렇게 조명이 켜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꺼져 있으면 문을 열어도 조명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고요. SOS 급 위급한 일 있을 때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잔액 확인 버튼, 그리고 하이패스 음량 조절 버튼인데 짧게 누르시면 이렇게 음량이 조절이 되고요. 길게 누르시면 하이패스 시스템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카드의 뒷면이 차량의 밑부분을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자, 가운데는 선루프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지금 선루프가 다 닫혀 있습니다. 이거를 뒤로 정말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커버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지금 비가 와서 이 선루프를 열질 못하는데 이거를 뒤로 힘껏 밀어주시면 커버도 열리고 유리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앞쪽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유리도 닫히고 커버도 닫히고요. 지금 커버만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 앞쪽으로 짧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버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위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버가 열리고요. 이렇게 틸트가 돼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도 차량의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틸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차 위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틸트 된 게 닫혔죠. 그리고 커버도 닫으실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GV80 페이스리프트 2.5 터보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9,210만원짜리 차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량 구매하시고 뭐 오랜만에 차량을 바꾸시는 분들은 기능이 너무 많아져서 헷갈리시고 좀 부담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똑똑하게 빠르게 차량에 적응해서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GV80 계약하시거나 막 출고 받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아직 출고 전이시라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오토 캐시백 링크를 클릭하셔서 뭐 일시불이나 할부하실 때 최고 조건으로 캐시백 받으면서 결제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기준으로는 차량 2%입니다. 차량 가격의 2%.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하신다고 하면 200만원 가까이 여러분들이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카드사 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출고를 앞두신 분들이나 뭐 매트 알아보시는 분들은 저의 자사 브랜드인 카든에서도 GV80 페이스리프트 빠르게 대응을 했고 정말 품질 좋게 준비를 했기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제품 보기나 영상 고정 댓글에 G80, GV80 카든코일 매트 보러 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차 구매하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